힘을 뜬 클래스 101의 납작배 루틴이 있어요. 저는 완전 필라테스라고 강추할 수 있어요. 집에서 매일매일 홈트로도 루틴을 해주는 게 클래스 101이게 25분짜리 폼롤러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마약 같아요. 오늘은 탈락자가 발생하는 날이라서 조금 평소보다 긴장감이 조금 더 웃돌고 있다. 왜 미쳐가지고 다이어트를 여러분 길게 하면 이렇게 위험하답니까? 엄마가 해준 그냥 집밥? 저는 된장찌개입니다. 무슨 생각 그냥 해야지. 그냥 하나만 생각하는 거지. 남편 위치해봐요. 이거 해야지 어떻게? 올 누드로 거리를 다니는 게 제 목표입니다. 안돼. 막아. 저는 바디 프로필을 다시 찍어보고 싶어요. 마지막 기억이 너무 안 좋아서 새로운 내가 되어서 다시 찍어보고 싶어요. 가족 사진 찍을 건. 오. 가족 사진 찍는 거. 기록을 좀 남기고 싶어서 이제 여기서 더 살을 빼가지고 바디 프로필을 찍어서 전국에 있는 남정네의 마음을 지켜드리는 게 제 목표입니다. 다음 꼬박꼬박이 막 스포해주면 안 돼요? 나 잘려. 나 대표인데 잘려. 왜요? 나오고 있어. 헐! 대박! 알겠어, 다 알겠고 기회 그거 알겠는데 이게 너무 싫어. 오늘은 10화 촬영이에요. 성실하게 횟수나 자세를 신경 써서 하나씩 해야지 점수가 안 깎겠다. 찍는 게 무서워서 막 떨리는 게 있거든요. 지금이 그래. You feel alive, let's hit the dance floor. Don't work too hard, my break the backbone. Return of the Mac, the king is back though. Corvette and cash, I never lack those. She saw the stone, you know how that go. 손 안에 꼽는 것 같아. 이게 한번 하니까 목에 피가 피맛이 이거 되게 좋겠다 생각했습니다. 제 유격성. 제가 저때 여기서 운동을 진짜 최하위권을 해서 너무 속상해서 울었거든요. 나 이렇게 못했나? 이런 것 때문에. 근데 지금 탑5에 들었다. 오늘은 오즈의 마법사 멤버들이랑 바디 프로필을 찍는 날이에요. 소마 착장이랑 예쁜 착장들에서 스타일리스트, 헤어 메이크업, 그 다음에 좋은 포토 출장님까지 해서 힘을 팀이 오즈 멤버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야, 얘 연예인이야. 야, 장난이야. 아니, 왜 이런 거지? 다 많이 빠져가지고 너무 놀랐어요. 이대로 갔다가는 뭐 소멸하겠는데? 무슨 생각하셨어요? 예쁘다? 오늘 좀 괜찮은데? 이런 생각? 들어올 때는 40점이었거든요? 여기 메이크업 선생님께서 120점으로 만들어주셨어요. 200점, 200점! 미쳤어요, 지금 자신감 날뛰어요. 한 번만 보여주세요. 내가 자신감 넘친다, 이거. 진짜 프로그램 외적으로도 저희 엄청 챙겨주시고 설날이 남아있는 인원들 직접 수업도 해주시고 진심으로 저희를 생각하고 위해주시는 그런 마음이 느껴져서 출연자 한 명 한 명 엄청 케어를 많이 해주고 진짜 옆집 언니처럼 자기 막 인생 얘기해주고 계속 옆에 생각 이렇게 얘기해주신 게 너무 사랑스럽고 지금은 진짜 친한 언니 같아요. 오른쪽 어깨만 2cm 앞으로. 응. 턱은 뒤로. 나는 오늘만큼은 이효리다라는 생각으로 저한테 주문을 걸었습니다.
힘으뜸 클래스도 101의 납작배 루틴이 있어요. 그게 진짜 여러분. 저는 완전 필라테스라고 강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필라테스는 제 몸이 달라지는 게 보여요. 집에서 매일매일 홈트로도 루틴을 해주는 게 나한테 엄청나게 많이 도움이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클래스 101에 25분짜리 폼롤러 프로그램 있거든요? 계속 매일매일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 그래도 계속 할 것 같아요. 마약 같아요. 이전의 바디 프로필은 고독, 오늘의 바디 프로필은 함께. 예전에 나 혼자 싸움을 했다면 지금은 같이 서로 경쟁하면서 하니까 조금 더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았나. 든 멘토님 덕분에 운동도 배우고 사람들 대할 때 자신감도 진짜 생겼거든요. 자존감 회복시켜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얘들아, 체중 유지하는 것보다 항상 1, 2kg를 뺀다는 마음가짐으로 관리라는 걸 했으면 좋겠고, 조절이라는 걸 했으면 좋겠고, 유지랑 다이어트를 좀 건강한 방향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너무 수고 많았고, 앞으로도 너희들의 빛나는 나를 응원할게.